다음날 아침. 어머나 저기 누구야? 서영 씨네. 어머 말 잘 타네. 몽골에서는요 친지들이 네다섯 살 아이들한테 조랑말을 선물하는 풍습이 있대요. 그때부터 말을 탄다네요. 근데 몽골 사람들은 말을 잘 타요. 타. 나는 못하는 병이에요. 그 중에서. 네. 또 근데 무서워하는 건 없더라고요. 네. 무서운 안 해요. 겁은 없어요. 황여사는요 여동생 사돈댁이 권해서 몽골 전통 의상을 입었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하고 마음에 드신대요. 이뻐요. 아주 이뻐요. 오늘은요 몽골 사람처럼 살아보기로 할 거거든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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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저 저 아주 말 먹지 마. 그 첫 번째가 소 젖짜기. 엄마 들어봐요. 첫날 황여사가 대접받았던 그 우유입니다. 먼저 소가요 발로 차지 못하게 두 다리 묶어요. 고메 먹어봐. 우유를 짜는데 안 나올까 봐 걱정되는 거죠. 어머님 먼저 짜서 보여줄게.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야, 거기다 끼놈아. 통을 두 다리로 고정을 시키고 적당한 리듬에 맞춰서 짜니까 아이고 우유가 잘 나오네. 능숙하니까 소도 편안한가 봐요. 사돈이 하는 걸 보니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죠? 황여사님 요가 하는 것보다 쉽겠죠? 해보세요. 알트렛. 어머니 거기 앉으래요. 젖소는 처음이지만은 황여사도 젊었을 때 농사를 지으면서 소를 좀 키워봤거든요. 그래서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대요. 아 됐어요? 사돈댁이 하라는 대로 천천히 잡고 해보니까 많이는 아니어도 꾸준히 좀 나옵니다. 어머니 손 아프면은 어머니 그냥 이렇게 잡아당겨. 근데요 겁 안 내고 그냥 막 하는 게 황여사님하고 서영씨하고 조금 닮지 않았어요? 둘이 좀 비슷한 것 같아. 추세했지. 내가 언제 물 여기 와서 그 옷 입고 젖소 젖짜겠어. 귀엽고 보이고 어울린 것 같아. 그 몽골 전통 옷이 어머니도 좋다고 하고. 몽골 사람 같은데. 네. 현지 사람 같으시더라고. 네, 어머니 여기 벽을 커서 몽골 사람들 똑같이 보여요. 할머니가 볼게. 이거 이번에도 뭘 하려고 그러시나? 아니요. 아니 여기 있어요. 아니요. 씨름을 하려고 1라운드는요 여동생의 아들 이깨라고 서영씨의 둘째 선호가 대결합니다. 오오오 잡아줄게. 선호야 발도 올리고 그럼 어떡해. 이깨리 3살 동생인데 힘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거 고고고 선호야 이거 어떡해. 아이고 어떻게 선호가 졌어. 잘했어. 잘했어. 나 괜찮아. 그리고 몽골 이제 시리 말고 비슷해요. 기가 막혀. 우리 아들은 아직 모르는데 그래도 어울려서 놀고 싶은 걸 처음 해보고 우리 아들도 기가 말 통화가 안 돼도 잘 놀아요. 진짜 애들은 제일 먼저 딱 어울리더라고요. 선호가 져서요. 연섭 표정이 비장해졌어요. 동생 명예 회복에 나선 연서와 이깨레 2라운드! 아, 정말? 연서! 다 녹아간게! 너 아가 안 녹아간 거지? 아이고, 승부가 안 나네, 안 나! 무승부다. 애들 덕분에 고부가 또 웃습니다. 여사야, 애기 작은데 그냥 안고 이렇게 뚫려버리면 안 되냐? 안 당겨버리냐.
애들 덕분에 추억 하나를 남겼네요. 그날 오후 고부는요 게르 주변을 산책합니다. 그때 돌아다니면서 먹어 어머니. 수가 한번 나가면 3일씩 안 올 수도 있어. 엄마. 뭔데? 메뚜기 잡았어. 아이 어머 싱그러워서 못 만져. 할머니 쳐. 있어봐. 할머니 쳐. 사용할 손으로 잡았어. 그래 빨리 내놔줘 마. 잡아볼래. 겁이 없고 힘이 센 서영씨인데도 어울리지 않게 벌레한테는 또 약합니다. 여행을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됐어요. 직접 와보니까 황여사는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내가 거기 앉았을 때 너도 와 처음 와서 우리는 얘기하고 너 혼자서 그렇게 이렇게 저기였구나 그 심심하고 의료구나 그럼 말기도 못 알아듣고 쭉 자기네 집만 얘기 쳐들고 가만히 앉았고 마음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오늘 고부의 커피 타임은 조금 다릅니다. 어머니가 어때? 에? 시골에 오니까 어때? 좋지. 신기하지? 얼마나 모든 거 신기하지? 네 덕이다. 네 덕분에 이렇게 왔지. 그러는 분은 어디라고 봐? 직접 와보니까 황 여사는 서영 씨가 몽골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더 궁금합니다. 그 대학교 나오고 일만 왔다가 동생들이 나부터 먼저 시집 장가갔어. 난 제일 마지막. 네가 다 키워서 다 저기 해줬구만. 뭐 놔두고 키운 거. 그나 그게 욕받지. 동생들 다 키워서 결혼시키고 양정이 왔지만은 아버지가 좀 더 사서 이렇게 저기 놓고 그런 거 같으면 얼마나 좋다고 그랬어. 저 사람 모습 봤으면은? 그렇지. 이제 아빠 대신에 우리 남동생 봤으면 됐어. 처음엔 엄청 반대했어, 어머니. 응. 남동생은? 남동생이 나랑, 그 딴 나라 남자는 결혼한다고, 그 남동생 반대했다고. 누나는 대학교까지 나오고 직장도 있는데. 뭐하러 나 다른 남자한테 갔냐고 다른 나라로 이제 차사는 거 보니까 깐소리 없잖아. 그거 봐야 알지. 차사는 거 못 사는 거 봐야 알지. 차살아야지. 차사는 거 보고 내가 성격 죽었잖아 어머니. 좀 졸었잖아. 아 그거 나도 알아. 죽은 줄 알아. 조금 더 죽어야 해요. 야, 많이 죽었어 어머니. 많이 죽은 줄 안다는 게 나도 참말로. 10년을 아끼고 같이 살면서 알 만큼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모르는 게 있습니다. 황 여사는요, 며느리의 남동생 얘기가 조금 충격이에요. 아, 남동생이 반대했구나. 아, 반대했고 여기 몽골에서 약혼식 올렸을 때도 남동생이 인선서고 사진도 있어요, 어머니. 인선서 있어. 싫어서. 못 믿던 게 가서 어떻게 사느냐 우리 눈으로 안 보잖아 눈으로. 그렇지. 못 믿던 게 싫어하더라고. 근데 이제 한번 오라 우리 한번. 나 오라 이거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해도 안 오잖아. 자기들이 일은 바쁜 게. 좋은 얘기가 아니라 서영 씨는 황 여사한테 말하기가 어려웠대요. 지난 얘기지만 다 말하고 나니까 마음이 가볍습니다. 들었지. 그래서 일단 좋지. 저도 내기다 저 경계 그 말을 하지. 마음이 없으면 말 하고 있어. 않지. 그냥 꼭 담아두고 있지만은 이번에 다 얘기하더라고. 집에서는 커피 타임 할 때 그냥 그 오늘 어때서 뭐 그냥 세월이 가는데 그 여기 와서 그 커피 타임 했더니 어머님 저 친정 가족들 더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집에 왔으면은 어머님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해줄 수 있다고 그 우리 친정 얘기만 더 많이 했어요. 한국에 있을 때 커피 마실 때 우리 친정 얘기 거의 안 해요. 저도 말을 안 한 게 깊이 들어가니까 더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 더 편하고 네 이제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하면 엄마가 상처 받을까 그런 생각 좀 들 때는 것 같아요.
몽골은 초원과 사막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어서 매력적인 곳입니다. 말과 양 같은 동물과 평화롭게 어울리는 법을 먼저 배운 아이들은 제키보다 훨씬 큰 낙타를 타도 겁을 안 내요. 고부는 오늘 사막에서 낙타를 타기로 했습니다. 엄마 짝고 그래요? 엄마 짝. 엄마는 혼자 타봐 편안하게. 아니요. 그... 엄마 왜 나는 혼자 못 타? 짝고. 나 혼자 안 타. 왜 못 타? 어머님 그냥 낙타 한 번도 안 타봤다고. 그것도 한국에서들 말은 제주도에서 참고만 타봤대요. 근데 낙타는 안 타봤대요. 지금 어머님 나이가 80대 돼간 게 지금이라도 해주고 싶어서. 몽골 올 때 황여사의 버킷리스트였던 낙타 타기를 서영 씨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우와, 할머니 탔다. 할머니 탔어. 무서우면은 황여사님 겁이 없나 봐. 무섭지 않아요? 몸에 어머니 왜 머리 꼭대기 잡아. 장난칠 여유도 있으시네. 황여사 출발 준비를 마치니까 서영 씨 마음이 아주 급합니다. 같이는 못 하더라도 옆에서 보조를 맞추면서 가려고요. 강짜가 강짜가 잘 앉아야 돼. 어머니 우리 왔어. 어머니 왜 이렇게 새가 잡았대. 누가 어머니 거기에서 봤대. 어머니 뒤에 봐봐. 연습하고 붙일까 너무. 잘 잡아야 돼. 이거 핀 여기 있잖아. 중심을 잘 잡아야 해요. 근데 잘 타시네. 황여사님 오늘 처음 탄 거 맞아요? 뒤에 솔탭. 연선 옷 나가 있은 게 괜찮아 언니가. 낙타 발도. 처음은 탈 때는 무섭더니 괜찮대요. 좋죠. 한 번도 안 타보고 탔은 게. 나 멀리 있는데 봐야지. 거기. 수많은 언덕을 넘어도 똑같은 풍경. 그거 무슨 산이라고 말했죠 어머니? 그 산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모래사막에 가면 자연에 대한 경이로움과 함께 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교차합니다. 며느리의 한국 생활도 그랬을 거예요. 두려움이 어느덧 즐거움이 되고 만족으로 바뀐 건 황여사의 공이 큽니다. 마음은 충분하지만은 표현은 부족한 고부를 위해서 서로의 상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나는 좋은 꼴 보고 사는데 당신은 그런 꼴도 못 보고. 오늘 내일 나는 몽골 가는데 당신이 나 있으면 같이 갈 거다. 남편을 생각하고 아직도 눈물을 짓는 황여사. 서영 씨에게 말하지 않은 게 있대요. 그 양반도 살아계셨으면 겁나 기뻐하실 거예요. 나는 지금도 저 양반이 가셔서 아래 엮어줬는가도 모른다고 나는 생각할 때. 뭐라고 말해야 되나? 그렇게 막 고맙고, 그렇게 고마운 사람 왔다고, 그렇게 소중한 사람 왔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머님 길 때 그러면은. 네, 돌아가셨는 시아버지가 보내줬다고 생각했으면은. 네, 저 너무 니까요. 나 애기 낳고 나서부터 느끼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안 내는 거죠. 왜 엄마 생각났을 때가 없었겠어요? 근데 그런 거 다 그냥 없는 척 깔아뭉개고 살았어야만 됐잖아. 네, 그랬죠. 동생들 앞에서. 내가 그런다고 엄마 보고 싶다고 울거나 엄마 왜 죽었냐고 아빠한테 물어보거나 그러면 나 때문에 아빠도 힘들어지고 동생들도 더 힘들어지니까 나부터라도 참아야지. 나부터라도 참아야지. 그렇게 참고 살았단 말이야. 황여사는 서영 씨가 자기 감정을 원래 표현 못했던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억눌려 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사실을 서영 씨 본인도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연락이 안 되면 불안해요. 코골소리 안 들리면 불안해요. 이거는 6살짜리 아이가 친엄마한테 부리는 행동이에요. 아, 네. 그렇지 않나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함은 6살 어린 서영의 마음이었습니다. 집에서 서영 씨는요, 황 여사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확인하고 늘 가까이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같이 있어도 황 여사가 없으면 불안하고 허전했대요. 그래서 황 여사가 집을 비우는 걸 싫어했답니다. 가도 표현을 못해요. 내가 그걸 알아. 아, 지가 이제 맘이라도 그렇게 저게 먹으면 되지 뭐. 그러냐? 저는 그렇게 죄송하고 고맙다고 하는 것을 지 마음속이라도 있으면은 그걸로 된 거예요. 그런 일을 모르면은 저게 좀 알았어. 지가 아는 게. 서로의 영상을 보고 고부가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시골에 가면은 커피도 둘이 마시면서 얘기도 하고 정답게 살자 우리. 깊이 얘기해야죠. 그래 깊이. 알았어 이제. 네 마음 내가 알고 내 마음 네가 알아줘야지. 네. 딴 사람 필요 없어. 없어요 어머니. 우리 둘이만. 그래요. 그렇게 살자. 우리 사는 게 우리 둘이만 알아야지. 이제 그래도 어머니 좀 알았잖아요. 많이 알았지. 네, 많이 많이 그래 많이 적였지. 사이가 좋았는데 떠나와서 보니까 또 달랐어요. 여행 오기 참 잘했습니다. 그래요. 너 그렇게 여기 봉구서 와서 살았을 때 내가 오늘 이번에 여기 와서 진짜로 느꼈다. 몇 달간 말 못하고 서로 말 못할 때 얼마나 적였을까. 나는 하루 이틀에 그랬는데 얼마나 복복했을까. 내가 그 당시에 우뚝 들어가더라. 나는 너도 속마음 내 마음 같이 잘 풀고 살고. 어머니한테 고마운 마음은 그 표를 내야 하는데 그 뭐가 없잖아요. 저도 외국 같은 거 없잖아. 나도 그거 알아. 내 마음이나 네 마음이나 네. 그건 나도 알아. 제가 늦게 들어와서 어머님 죄송해요 하고 말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싶어도 안 해요. 그건 해야지. 안 나와요. 아니요. 그건 해야 돼. 그건 해야 돼. 이제 그 표를 제가 이제 천천히 이제 내가고 살게요 어머니. 자, 앞으로 또 많이 내릴 거고. 그렇게 하고 네. 너랑 나랑 잘하고 살자. 네. 그래 알아줄게. 모녀 같은 두 분. 보는 사람 질투나게 앞으로 더 행복하세요.